정말 그것으로 괜찮습니까? 을 믿는 건가요? 모르겠어. 대답과 행동이 맞지 않는군요. 좋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것이 어울리니까. 좋을 대로 하시죠. 단, 선택에 따른 결과는 모두 당신의 몫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것은 당신의 의지였다는 걸 잊지 마시길. 알겠어. 자, 그럼 이것을 받으세요. 말고 함께 가자구나. 엄마 아빠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 네가 정 그렇다면이야 할 수 없구나.
오늘은 UFO가 동쪽에떴냐? 머리카락 손질 좀 해. 하긴 매일 아침 그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머리 안테나를 세우는 것도 재주긴 재주다 얘. 너도 좋은 아침. 그런데 밤마다 뭘 하길래 그렇게 매일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하는 거야? 너? 안녕. 그래서 말인데, 넌 어떻게 생각해? 뭐야,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너 또 그 멍 때리는 버릇 나온 거야? 됐어. 아무튼 이거 말이야, 이거. 네가 보기엔 어떤 디자인이 나은 것 같아? 그나저나 신비야, 너 요새 잡지란 잡지에는 다 나오던데 힘들지 않아? 조금 그럭저럭 견딜만해. 너도 참 고생이다. 그러니까 나처럼 그때 거절하지 그랬어. 아직 내공이 부족하구나, 친구야. 모델은 아니야. 보기만 해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내가 원하는 건 한 단계 높은 차원. 그래! 모델의 몸을 마음껏 만질 수 있는 디자이너 같은 게 더 좋지. 어! 눈부셔! 오늘은 왜 잠잠한가 했다. 지난주에는 신비가 수업 들으러 자주 나오지 못했으니 더 극성인 거지. 나도 지난주에는 매점에서 만나서 겨우 인사만 했어. 야, 근데 넌 수업은 안 들을 거면서 그날은 왜 온 거야? 우유 사러. 여기에서밖에 안 파는 게 있어. 네. 아, 맞다. 매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 아까 오전에 심장 떨어질 뻔한 일이 있었어. 아, 그게 말이야. 신비가 아침부터 딸기 우유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둘이 매점에 가고 있었거든? 아, 넌 아침부터 그걸 두 개나 마시고 싶냐? 앞. 어? 앞에 있어. 앞에 뭐가 있다는... 아침부터 시끄럽군. 유진 선생님! 대체 그게 뭐예요? 아까부터 꺄악꺄악 시끄럽다. 조용히 말해도 다 들려. 뭘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피요! 온몸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리고 손에 든 건 뭐예요? 설마 칼은 아니겠죠? 네! 119. 응? 아... 이거 말인가? 아! 저리 치우세요! 어? 이건... 케첩... 그래, 케첩이다. 아침으로 햄버거를 먹으려고 했거든. 그런데 너무 커서 먹기 힘들어서 말이야. 왜 그러고 서 있지? 아하, 너희도 먹고 싶어서 그런가? 좋아, 나눠주지. 나를 따라 양호실로 오도록 해. 그러고 보니 신비, 모처럼 이거 하니 너의 비골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도 나누고 싶어. 어? 어머, 나 좀 봐.
오빠, 나 다이어트 하고 있었지.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선생님, 아디오. 잠깐. 난 진짜로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니까. 왜 아침부터 햄버거를 먹다 그 난리를 치냐 이거야. 그리고 대체 왜 음식 자르는데 수술용 나이프를 쓰냐고. 여기는 대체 비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으이, 정말 처음에 얼굴만 보고 설렜던 내가 미쳤었지. 무슨 소리야. 잘생긴 외모는 사랑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야.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그 다음이 중요해. 잘 들어. 외모는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두 번째 관문은 정상인일 것. 양호 선생의 경우엔 두 번째에서 탈락이야. 그리고 세 번째 관문이 뭔지 알아? 바로 매너야, 매너. 아, 하지만 네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소용없는 법. 네 번째 관문은 바로 능력이지. 하지만 이건 역시 다섯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잘 구운 스테이크에 간장을 뿌려대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고 보니 어? 양호 선생이 너 찾고 있던 것 같은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너 오면 양호실에 들르라고 했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보건이언, 잘 다녀오시게. 건투를 비네. 아, 베아트리치. 이 아름다운 4번 척추의 자태를 보라지. 아, 베아트리치. 어째서 넌 이렇게도 매혹적인 걸까? 아, 학생이군. 부른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이제야 온 건가? 뭐 좋아. 저기 있는 녀석을 준비실로 옮기도록. 아, 베아트리치. 넌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견갑골을 가지고 있는 거지?
택배입니다. 아, 배고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러다가 세상을 구하기도 전에 나부터 죽겠다. 너도 배고프지? 그렇지? 네. 저도 조금요. 야, 우리 그냥 시켜 먹으면 안 되냐? 돈은 내가 그 녀석 지갑에서 가져올게. 아까 TV 보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는 게 나오던데. 그게 뭐라더라? 짜장. 조용히 좀 하십시오. 예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티내고 싶습니까? 지갑을 가져오겠다니, 이건 완전히 도둑이 따로 없군요. 뭐 임마? 도둑이라니? 지금 정의의 용사 보고 도둑이라고 했냐? 아, 저기요, 너무 크게 떠들면 마스터가. 이 녀석이 지금 날 도둑으로 몰잖아. 야, 잘 들어. 난 어디까지나 돈을 가져온다고 했지 훔쳐온다고는 안 했어. 그게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애초에 그 녀석은 말이야, 우리한테 뭘 사주는 걸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쉿. 두 사람 다 목소리가 너무 커요. 이러다가 마스터가 깨겠어요. 안 그래? 그래, 너희들 다 귓가에서 소리 지르지 좀 마. 난 저혈압이라고. 그리고 난 시켜먹는 음식은 반대야. 어째 자연스럽게 내가 요리를 한 게 되어버린 것 같은데? 뭐 좋아. 그리고 유리, 그녀 앞에서 투정 부리는 모습은 자제하지 그래. 안 그래도 놀란 눈치인데. 저기 보고 있잖아. 어? 아, 마스터! 죄송해요. 저희가 아침부터 조금 시끄러웠죠? 아, 그래. 레드와 란스는 반성해. 아직 밥이 되려면 조금 더 걸릴 텐데. 일어났으니 일단 여기 앉아 있을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먼저 시비를 걸어온 건 저 녀석이었다고.
아침에 저 녀석 깨우는 것도 못하게 하더만 아주 사사건건 시비야 시비가. 그건 당신이 침대에 그대로 뛰어들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줘놓고선 착각이 없군요. 어쨌건 마침 잘 됐군. 안 그래도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이 집에 음이온이 나오는 헤어드라이기는 없는 거야? 아침부터 자학하는 건 거기까지만 해. 정신 차리고 얼른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거야. 야, 내 말 듣고 있어? 이리 와. 내 옆자리 비었어. 같이 먹자. 너 맨날 대충 먹거나 아예 안 먹고 그냥 나갔지? 그래요, 마스터. 집에 와도 빵으로 때우기 일쑤고. 마스터는 가뜩이나 허약한데 먹는 것도 부실해서 전 정말 항상 걱정이었어요. 자자, 어린 양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얼른 와서 앉아. 아니면 내 무릎 위에 앉을래? 그 멍한 표정은 뭡니까? 그런데 식탁에 앉을 거라면 적어도 옷 정도는 갈아입는 것이 어떨까요? 식탁 예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이라도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주시면 좋겠는데요. 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건 저기 있는 텅 빈 빨간 머리로 족합니다. 어, 임마? 내 옷이 왜? 정말로 몰라서 묻습니까? 그렇다면 사과드리죠. 제가 당신을 과대평가했군요. 이건 내가 정의의 용사임을 나타내는 증거야. 그리고 내 머리는 잘 붙어있는데 무슨 소... 아, 잠깐만요, 레드. 아무리 흥분했어도 식탁을 엎지는 마세요. 다들 배가 고프니까 성질이 급해지는군. 자, 여러분, 식사 나왔습니다. 오, 의외로 꽤 괜찮은 디스플레이잖아, 테이. 센스가 좋아. 마음에 들어. 고마워, 유리. 너한테 센스를 칭찬받으니 우쭐해지는걸? 자, 많이 만들었으니까 어서들 먹어. 마스터,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마스터와 아침을 먹게 되다니 꿈만 같아서요. 항상 날 쓰다듬어주던 이 손을 이렇게 쥘 수 있다니. 마스터, 이게 꿈은 아니겠죠?